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 다음 달 신청 예정인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역과 춘천대교 인근 근화동 부지 이 일대 50만 제곱미터가 춘천 역세권 개발 예정지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출발역인 춘천역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를 만듭니다. 또 주변에는 주거와 상업, 문화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춘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교통과 주거, 그리고 업무, 그다음에 첨단 산업 등 다양한 시설들이 집약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컴팩트 시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재무성을 판단하는 수익성 지수와 경제성을 측정하는 BC 모두 기준치인 1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상만 하던 개발 사업을 실행하는데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아마 춘천의 원도심을 비롯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들 잘 세워서 우리 춘천의 새로운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잘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춘천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 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게다가 2027년에 개통 예정인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정부도 추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5,377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개발 예정 부지 있는데 계획에는 2027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춘천 역세권 개발이 순항하려면 막대한 국비가 차질 없이 조달돼야 합니다. 다음 달 신청 예정인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미입니다.